사전에 저희가 선서를 서명을 다 받았는데 세 분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증인 선서 여부를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신범철 증인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거부하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네 아니요 답변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라고만 답변하세요.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신범철 증인에게도 묻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임성근 증인에게도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피고발의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본인도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서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오늘 이 청문회에서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선서는 하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합니다. 현재 증인은 경북경찰청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증언하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제148조, 149조에 해당될 경우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상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형사소송법 148조는 본인이 형사소추된 상황에서 본인이 유죄 이 발언을 하면 유죄를 받을 것 같다 라고 우려될 때는 발언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148조 1항 2항 조항에 따르면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소, 부동산 중개인 등 업무상 위탁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타인의 비밀을 내가 직업상 얻었을 경우 그것을 공개할 경우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것이 인정될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니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가 선서를 서명을 다 받았는데 세 분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증언 선서, 증인 선서 여부를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신범철 증인.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거부하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네 아니요 답변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라고만 답변하세요.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신범철 증인에게도 묻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임성근 증인에게도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도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거부하시는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가 완료된 이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향후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회법은 위반 시 고발하여 한다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종섭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짧게 하겠습니다. 1분 발언 시간 주세요. 예. 먼저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피고발의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이종섭 증인, 제가 아까 안내 말씀 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밖에 없는데 거기는 본인이 잘못 발언할 경우 본인이 혹시 죄를 받을까 봐 우려스러워서 거부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이미지상.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 이유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국회에서는 증언감정법에 따라 법에 저촉된다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범철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거부 이유를 1분 안에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도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서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오늘 이 청문회에서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선서는 하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성근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합니다. 현재 증인은 경북경찰청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증언하겠습니다.